경북매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 경북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린이날 풍경부터 출발합니다. 김채원 이겨라 가위바위보! 국민의힘 포항시장 최종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승호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5일 오전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포항시장 후보 사퇴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67일 진행되는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 경선은 김순견, 문충훈, 이강덕, 장경식 등 4자 대결 구도로 진행됩니다. 박승호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퇴는 단독 결정이며 단일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미시 공단동 가구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공장 외벽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119 출동대가 진화 중이며 초기에 대피경보가 울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119 소방본부는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양군 성문교에 조성한 틀가트 포토존이 인기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문교는 총 연장 176m의 인도교로 이번에 보행로 전체를 포토존으로 조성했고 교량에 그려진 트리가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성문교 트리가트 포토존은 영양군의 대표 관광지와 특산물을 주제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표현해 영양군 홍보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번 국도를 가로질러 놓였던 철교가 80년 만에 사라지면서 경북 북부권 관광지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중앙선 곡선화에 따라 기존 철도 폐선 구간 이안교와 주위 구조물 해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정체 및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도산서원 등 관광지 접근성도 한결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매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3선 의선군수 도전에 나선 김주수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후보 경선 배제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주수 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재판부는 의선군수 선거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로 김주수 예비후보를 포함시킨 결정에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주수 예비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무소속 출마 등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의 경솔한 처신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군 비례대표 확정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A단체가 군 비례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 검토 후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날씨를 느끼는 어린이날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지역이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